선물이야 이거. 아 여기서 장사하셨어요? 아 그때 여긴 다 불나가지고 이제. 아, 이 왼쪽에 주유소 이것도 한국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아 주유소도 한국 사람이 하던 거예요? 선생님 차에다가 총을 막 쏜 거예요. 몇 번 쐈지? 제가 여기 이번에 미국 들어온 게 코리아타운 역사가 너무 궁금해서 들어왔거든요. 돈 없어도 때려요. 돈 없어도 때린다고요? 새벽에 여기 밥 먹으러 가려고 해가 안 떴어요. 카운터 분한테 물어보니까 돈 달라면 줘야 된다고 안 주면 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네. 없어도 맞고 없어도 그러니까 진짜 웃기는 나라예요. 진짜 밤에 꼼꼼할 땐 또 절대 걸어다니지 말고. 그러니까요. 네. 아프리카도 많이 갔었는데 거기보다 더 살벌한 느낌이 이게 왜냐면은 돌발적이잖아요 애들이. 아프리카 이런 데는 사실 돈 달라 그럴 때 주거나 아니면 웃으면서 넘길 수도 있는데 여긴 안 주면은 쏘니까. 여기는 그런 관계가 친하고 진짜. 그래도 미국이라서 매너 이런 게 있을 줄 알고 여자들은 안 건드릴 줄 알았는데 여자들이 타겟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쉽잖아. 남자들은 무게가 있지만. 와 그게 조금 살벌했어요. 이 LA의 코리아타운은 세계 최대 크기의 그런 코리아타운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다가 이 많은 한인들이 이 LA에 모여들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이민의 시초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미국 하와이 쪽으로 이주한 한인들의 역사가 있을 것 같고 그 한인들이 미국 본토로 들어오면서 최초의 한인타운은 여기 LA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리버사이드 지역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그 리버사이드의 중심은 아주 역사적인 인물이시죠. 고산 안창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한인들이 리버사이드 지역에서 농장일을 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했고 현재 제가 있는 LA에 많은 한인들이 모여들게 된 시점은 1965년 이민법이 개정된 후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민법이 개정된 거는 미국의 인력난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이민자들을 다시 받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파독 광부들, 간호사들 그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들과 결혼했던 한인분들이 이 코리아타운의 중심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인들이 모이면서 이 LA에서 한인들은 주류 상점, 슈퍼마켓, 그리고 식당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한인들이 이 노른자 땅을 어떻게 차지했느냐 그것도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여기 이민자들이 모여들면서 여기가 슬럼화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많은 백인 부자들이 외곽으로 그렇게들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한인들이 그거를 놓치지 않은 거지. 여기는 땅값이 오르겠다 해가지고 여기 현재 이 코리아타운에 장사를 시작하신 거지. 그렇게 해서 현재 한인타운이 이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됐어요. 현재 보이는 여기 가주마켓 같은 경우에는 LA 흑인 폭동 때 아마 사진으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옥상에서 한인 남자분들이 흑인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대비해가지고 그렇게들 방어를 하셨던 그런 중요 요충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치안이 지금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걸어다니는 게 조금 위험하긴 해요. 낮이건 밤이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가주마켓. 여기 가주마켓을 한번 들어가 볼까? 일단 입구가 조금 살벌하거든요. 내가 마켓도 좀 놀란 게 레알 한국이야. 와 대박이지 않아요? 일단 마트 탐방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 주 고객층들도 한국분들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일단은 영어보다 한글이 먼저 나와있다 요런 것도 있어. 떡도 팔아 떡도. 제가 여러 나라 여행을 하면서 한인타운들 한 번씩 다 들려보거든요. 근데 여기 LA는 넘사야. 그냥 넘사야. 블랙 잉거스 초이스 LA 생갈비. 여기 LA잖아. 리얼 LA가 돼야 이게. 한국말이 그냥 계속 들려. 교민분들도 그러시더라고. 여기 와서 영어를 쓰고 싶어서 영어 쓸 일이 없다고. 좀 놀란 게 여기 외국이잖아. 회덮밥 믹스 이런 거는 진짜 구하기 힘들거든.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12.99달러. 없는 게 없어요. 일본만 가도 이런 초고추장 구하기가 한인 마켓 아니면 쉽지 않은데 여기 다 있고 사시미 세트도 있네. 대박이다. 모듬의 대짜가 45달러 99전. 겉절이 있고 반차고 그냥 동네 마트에서 사는 네, 그 정도 퀄리티가 다 나오더라고. 여기 직원분들 중에 멕시칸들도 있는데 한국말 안 해. 한국말 재밌네. 택시 맞나요?
여기 코리아타운이 되게 넓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재밌는 게 코리안 택시 회사가 있어서 미국 현지 번호가 없어도 택시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리아타운 내에서는 전부 5불에 이동이 가능한 그런 택시 회사가 될 것 같아요. 광고는 아니고 광고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천사 택시라고 아주 괜찮아요. 예, 5달러에는 코리아타운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여기가 웬만하면은 택시를 타고 다니시는 게 나아요. 치안이 되게 불안하거든요. 지금 코비드 이후에 미국이 전체적으로 조금 이상해졌다고 교민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코비드 때부터 한국인 혐오 범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노인분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LA 오시면은 택시를 타고 다니시던가 아니면은 차를 끌고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사장님, 여기가 그 치안이 코리아타운이 제가 우범지대 8이라고 들었거든요, LA에서. 왜냐하면 여기 유흥가들이 지금은 조금 시간이 줄어들지만 24시간 하는 술집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일정적으로. 아. 지금 워낙 불경기라 많이 일찍 탔는데, 예. 옛날에부터 24시간 영업하는데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주정뱅이들 다 모이는 거네요, 여기. 그렇지. 그러니까 술집 문 여는 데가 많은 건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그리고 노숙자들이 왜 이렇게 코리아타운에 많은 거예요? 코리아타운이 사실은 굉장히 저소득층이 사는 데거든. 아, 그래요? 상점들은 여기 코리안들이 워낙 오래 살아서 여기 몰려있지만은 네네. 외곽들에 많이 살거든요. 돈 없는 맞아요. 사람이나 여기 살지. 한글 간판 봐봐. 와. 어디서 한국에서 오신 거예요? 아, 저는 그 여행 유튜버예요. 세계 여행하는데 미국을 처음 왔거든요. 여기가 한인회관. LA 한인회관. 아, 이게 한인회관이에요? 네. 아, 여기가 한인회관이라고 합니다. 옛날엔 여기가 중심이었겠네요? 어, 그렇죠. 올림픽하고 있었던 한인타운의 제일 중심이죠. 아, 맞아 맞아 맞아. 여기 근처가 LA 폭동 때 제일 심했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저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예. 그냥 올라온 거지. 다 불지르고 그러면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 코리아타운 엄청 크다. 지금 한참 가는데 여기가 다 코리아타운이에요. 그렇지. 지금 계속 가는 길이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여기가 숨어있는 사람들까지 한 200만 된다 그러던데. 그렇다 그러더라고. 미국 전체에서요? 사실 이게 조금 불편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여기 한인 매춘부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입국할 때 여자분들이 조금 빡세거든요.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고 이스타로 들어와도 많이 없어졌어요. 예.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 스트릿 걸들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차 타고라도 지나가려다가 총 맞을까 봐 무섭더라고요. 그것도 거의 워낙 단속이 심해가지고 예.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요. 아, 그건 정리를 하는구나. 여장 남자애들이 많아요. 여장 남자. 편하신 데 파킹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킹을 해요? 아니 아니요. 편하신 데에서 세워 주시면. 네, 여기서 쓸까요? 선생님, 8불 여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녀오시고 예,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마워요. 네, 예, 지금 이 장소가 그 유명한 한남체인입니다. 1992년도에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여기에서 이제 차 대놓으시고 한국인들이 자경단을 꾸려가지고 그렇게 방어했던 그런 장소거든요. 여기 궁금해서 와봤어요 그냥. 예, 다른 이유는 없고 여기도 아까 갔던 가주마켓처럼 그런 마켓입니다. 라스 약국 있고 뚜레쥬르 있고 아리따움 있고 그냥 한국이야 여기 다. 나 여기서 사진 찍고 싶은데. 아, 저 여행 유튜브 하는데요. 여기 옛날에 LA 폭동 때 유명한 사진이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저기 학생들? 아, 지금 애들 도네이션 받고 있어. 왜냐하면 과테말라나 예. 그쪽에 예. 애들 눈 안 보이는 애들 눈 수술해주고. 잔돈이 잔돈 어디서 받고지? 네? 네? 잔돈 많이 큰 돈은 주시면 돼요. 아, 100달러인데요? 그러잖아요. 저 배낭여행 하는 사람인데 어때요? 잔돈 어디서 바꿔야 돼요? 마켓 안에서. 마켓 안에서 좋은 일이니까 도네이션 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도네이션 하려고 잔돈 바꾸려고. 아, 네. 예, 예. 비타민 없죠. 잔돈 없어가지고. You need plastic bag? No. Yeah, I don't need that. $97.76. Thank you. Thank you. Have a good day. You too. 안녕하세요. 여기는 넣어주시면 네. 요거 혹시 잠깐 한번 찍어도 돼요? 네, 이렇게 이제 좋은 일 하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한남체인 간판 나오게. 뭐 한남체인을 찍으셔야 돼? 아, 여기 LA 폭동 때 그.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한남체인 왜 찍냐고. 그러시네. 여기 탐탐 있다. 아이스 라떼 하나 주실래요? 사이즈 스몰 톨로 주세요. 직원분들도 다 한국분들이야. 4.60.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런 커피숍 오잖아요. 여기도 팁을 내야 되나요? 손님 마음. 마음이에요? 네. 아. 네. 킵 더 체인지. 네.
식당 같은 데서는 이제 주는 게 대중화돼 있잖아요. 카페는 어떻게 주는지 몰라가지고. 아, 카페는 근데 주부는 거의 안 내시는데 아. 다이닝 하시는 분 많이 내세요. 아, 여기서 마시면은. 아. 사장님, 탐탐이요 미국 브랜드예요? 한국 거예요? 네. 아, 탐탐 한국 거였어? 한국 거였구나. 처음 알았어, 이거 한국 건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코리아타운에 한 번씩 들린다고 합니다. 코리아타운은 여기까지 둘러보고 제가 베이스캠프를 새로 잡았거든요. 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싼 숙소 찾아가면은 진짜 큰일 나. LA 오자마자 좀 고생을 했거든요, 숙소 때문에. 근데 여기 교민분 소개로 코리아타운에서 가깝고 바로 옆에 식당도 있고 가성비 아주 좋은 그런 숙소가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있는 숙소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까 사장님이시네요? 사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하시죠? 25년 되셨구나. 25년 전이면은 몇 년도? IMF 때 망해서 왔다가 코로나로 망해가지고 지네가 강제로 문 닫게 해놓고는 보험은 하나도 안 주고 대형 업체들한테만 코로나 때? 코로나 때 그 정부 보상으로 몇백만 불씩 받은 사람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대형들만 그렇게 받았구나.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쇼핑몰을 하잖아요. 쇼핑몰을 새로 지어도 될 만큼의 금액을 보상으로 막 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튀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거 요즘 FBI에서 조사한다 그러던데요. 그때 이제 소상공인들은 많이 못 받았나 보네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미국 의료비 엄청 비싸다. 그래서 뭐 집이 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근데 없는 사람들은 보험이 없어도. 그러니까는 아주 없어요. 여기는 선치료 후 결제. 돈이 없어도 치료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앰뷸런스 불러서 이모전시로 들어가야 돼요. 아, 미국이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돈 없으면은 추징도 안 하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깜둥이도 애새끼들 막 까놓고 그러면 그것도 1인당 얼마씩 그냥 펜스 몰고 다니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야, 멕시칸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려고 해서 애 막 나. 애 나면은 지원금이. 그럼. 그래요, 수고해.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마워. 예, 건강하시고요. 그래, 예. 잘 가시고. 예. 숙소 도착했습니다. 사실 제가 사우나에서 묵고 있었어요. 사우나에서 거의 5일 넘게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Hi man. Yesterday I see you. Yeah. Yeah. You stay here? Yes, sir.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CT. CT? CT, yeah. Miss CT. Ah, your name is CT? Yeah, CT. My name is Lee. Lee, nice to meet you. Which country from? I'm from here. I'm from Georgia, though. Georgia. I'm from Korea. Nice. Yeah, for travel. Travel. Oh, yeah, yeah, yeah. Welcome. Nice. Yeah, I want to see Korean town history. Yeah, it's very interesting. It's really nice. Yeah, yeah, yeah. yeah. Nice. Nice to meet you, bro. Welcome. Yeah. 저 친구 어제 계속 서 있길래 막 뭐지? 막 그래가지고. 예, 저 찍고 있는데요. 저 찍고 있는데요. 예, 예, 예. 안 찍어요. 네, 저 친구가 담배 피는 데서 계속 서 있길래 나도 펴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못 폈는데 착한 친구였네. Have a nice day. You too. Okay. See you. 아, 사장님 계셨구나. 안녕하세요. 계속 계시네요? 아유, 나는 뭐 거의 여기 가성비 숙소 너무 좋아가지고 소개 한번 하려고요. 아, 네, 지금 코리아타운 들렸다가 왔어요. 아, 그래?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여기 제가 지금 스파텔에 있는 게 75불이잖아요. 근데 사우나 가격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지금 사우나만 오전에 들어오시면은 사우나가 오후 9시까지. 아, 오후 9시까지는 25불이고 그다음에 25불부터는 이제 35불. 아, 나이트 타임은 35불이고 야. 때밀이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50달러구나. 아. 바카스. 홍사. 바카스 하나 먹어. 아니 괜찮습니다. 우유. 멜론 우유,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커피 우유 이렇게 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파텔이라고 개인실에 묵고 있는데 스파텔에서 묵고 있는 고객들은 사우나를 24시간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 방 있고 일단은 여기 휴게실 쉬면서 TV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고 한국 텔레비도 나옵니다. 여기가 제 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박에 75불이에요 24시간 동안 개인 락카 보안 철저합니다. 제가 여기를 왜 잡았냐면은 호스텔 여기 싼 데 가면 진짜 편집할 공간이 아예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책상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서 편집도 하면서 지내려고 이렇게 있고 침대도 있고요. 여기 그냥 잘라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한 14만원 15만원은 줘야지 개인실 잡거든요. 호텔 가면은 이 정도면은 너무 괜찮은 게 일단 아침 식사도 주거든요. 여기 라면이나 빵 간단한 거 그렇게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스파텔 아니신 분들 묵는 수면실이거든요. 콘센트도 있어. 콘센트도 이렇게 적절해. 여기에도 휴게실 이렇게 휴게 공간도 있고.
선물 있어요. 코리아 트래디셔널 커피 뭔지 아세요? 몰라요. SB. 오, 땡큐. 그리고 여기 혹시 우산 필요하세요? 제가 이걸 가져 쓸 일 없어. 사람들은 우산 안 써. 버리려고요? 네, 제가 쓸 일 없어서. 여기 LA 폭우 막 왔잖아요. 저거 좋아요. 혹시 그 멕시칸 직원분들이나 필요하시면. 네, 뭐. 새 거거든요, 새 거. 네. 다음에 한번 와요. 네. LA는 또 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한번 술 한번 살게요. LA에서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와요. 그리고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 게 많다는 게 젊은 사람들이 필요를 해. 여기가 많이 이제 고령화 됐나 보네요. 다 빠져나. 엄청 됐어요. 동갑이고 하니까 너무 아쉽네요. 나중에 가서 좀 더 친해지면 돼요. 예. 네. 나중에 오면 나중에 꼭 또 봐요. 안녕하세요. 공항 가는 거예요. 네. 가방 가지고 올게요. 갈게요, 브로. 건강하시고. 나중에 LA 꼭 올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네. 예. 꼭 오세요. 반갑습니다. 터미널 몇 번이에요? 저 국내선 타거든요. 하와이 가는 거. 몇 터미널인지 모르겠는데. 어. 하와이 가는 친구예요? 예, 하와이 가는데 터미널이 안 나와있네. 델타. 예. 찍어 봐야지. 아, 그게 있어요? 신기하네. 자, 이거 아침인데. 코리아 트래디셔널 커피. 와, 감사합니다. 레시피. 귀한 거죠? 네, 한국에서 오셨어요? 예, 네, 한국에서 왔습니다. 교민은 아니고 여행 왔습니다. 예. 사장님은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6년 되셨구나. 2008년도에. 아유. 미국이라고 막 개뿌려요. 여기 코리아타운 와서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 윗세대들 고생 많이 하신 것도 알겠고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가지고요. 교민분들. 예. 이거 택시도 잡아주신 거예요, 교민분이. 아, 그래요? 갈 때 태워다 주신다고 했는데 너무 새벽이라서 제가 아니라고. 근데 택시라도 잡아주다고 해서. 하와이 도착했습니다. Which donut is tasty? Everything. 아, 오케이. 이 Is this for only men? It's gay. Gay? Gay bar? It's gay bar, yes. 아. Korean heart. Korean heart?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또 레이디 퍼스트 이런 거 알겠지?